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오후 3시 18분입니다. 요사이 북한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의 일부를 철거하고 또 평양 근교에 있는 ICBM 조립 시설을 철거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공격적으로 핵 폐기에 나섰다고 이렇게 또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이 정도에는 속지 않을 준비는 우리는 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렇게 쇼를 하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즉 종전선언을 하자는 압박을 지금 미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다. 미국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림수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쇼를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은 미국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엔진 시험대를 철거하고 있다. 엔진 시험대는 이 대륙간 미사일의 액체 연료를 사용한 엔진 시험대를 말합니다. 이 시험대를 해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분야에 제일 유명한 전문가가 한분 있습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담당 제프리 루이스라는 이분은 북한이 숨겨놓은 강선 지역에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 시설, 가장 핵심이죠. 원자 폭탄을 만드는 데의 존재를 맨 처음 알아낸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엔진 실험장을 해체하는 거하고 핵 폐기, 미사일 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어차피 그 엔진 동착리 엔진 실험장은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다. 거기서 과거에 한두 번 정도 엔진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엔진 실험을 해가지고 그 엔진을 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하려면은 그런 실험은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된다. 수백 번, 수천 번한그 실험장은 다른 데 있다. 여기서 한두 번한걸 가지고 요 실험장을 철거하면은 북한이 더 이상 ICBM, 미국을 치는 ICBM 개발은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북한이 성의를 보이니까 미국도 성의를 보여야 될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항상 하는 수법이 인공위성이 내려다본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인공위성에 잘 찍히도록 그런 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조립시설 철거도 의미가 없다. 조립시설 그 철거했다가 금방 또 새로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은 불가역적인 핵시설 폐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CVID라고 했을 때 C는 complete, 완전한, V는 검증 가능한, 그 다음에 I가 뭐냐면 irreversible입니다. 불가역적인, 문제는 불가역적인 해체를 해야 됩니다. 불가역적인 해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토늄과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을 해체하는 겁니다. 이건 한번 해체하면은 이것을 다시 지으려고 할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것이 바로 영변에 있는 프로토늄, 영변에 있는 우라늄 시설이고, 그 다음에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고, 두개 이상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입니다. 요것을 해체해야 됩니다. 요걸 해체한 다음에 우리가 이 정도로 성의를 보였으니까 종전선언 하자고 하면은, 그 다음에 종전선언의 조건을 따지면서 국군포로 응용한 사람들 다 송환하라. 6.25는 누가 일으켰는지 확실히 하자. 이렇게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정도로 몇개 시설 철거하고 또수 틀리면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가역적인 조치는 의미가 없다. 전문가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치는 또 다르게 돌아가고 트럼프도 성과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군부를 떼니까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정치인은 움직일지 모릅니다. 특히 트럼프의 마음이, 트럼프는 지금 그동안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오자마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북한 핵 위협은 끝났습니다. 미국인들 편히 주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유해 200구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북한이 빨리 김정은이가 내한테 약속했듯이 엔진 실험장을 폐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공수표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다가 마침 북한이 조금 성의를 보이니까 그걸 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트위터를 날리고 해서 이걸 보면은 이 종전선언으로 급선회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지금. 의심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거기까지는 안갈것 같은데, 또 한국 정부가 매달려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성의를 보이니까, 종전선언 합시다. 7월 27일은 안 되겠지만은, 7월 27일은 이제 며칠 안 남았고, 하니까, 종전선언을 논의하자. 이런 움직임으로 갈까 걱정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달 초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서는 종전선언 논의를 하자고 강하게 폼페오를 압박했지만 폼페오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십니다라고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 놓았는데 일이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한국 국군은 DMZ에서 무슨 초소를 철수한다는 이런 엉뚱한 또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를 철수한다면 북한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북한과 같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 발표를 하는 게 북한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조차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종전선언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챙기면 됩니다. 즉,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냐, 돌이킬 수 없는 것이냐를 보면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 철거하고, 뭐, 실험 중단하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없도록 해야 되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을 철거하고 핵탄두를 만들어낸 거 65개를 다 해외로 반출을 하고 그 기술자들도 남아 있으면은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 기술자들도 재취업시키는 이 정도가 돼야 이게 회복 불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북한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핵화를 할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 하늘의 별은 딸 수가 없는데 하늘의 별을 딸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으고 사다리를 높이 올리는 것과 같은 허망한 짓을 정치인은 하게 됩니다. 왜 하느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도 이게 사기극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게 이게 정치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를 견제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과학자고, 전문가고, 프로고, 언론이고, 야당입니다. 우리 언론이 또 북한의 이 엔진 실험장 폐기 쇼에 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폐기하려면은 거기에 전문가를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IAEA나 미국 전문가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없애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영구히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없애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나 지금 하고 있는
엔진 실험장 폐기, 이거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돌이킬 수 있는 폐기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핵시설 폐기를 해야 우리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